그렇죠. 어디라고 갈 수 있는데. 여기 한번 가봐요. 이게 안 오네요. 여기. 바닷가 동굴에서 백제와 관련 있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가 바로 백제의 25대 왕, 무령왕입니다. 전설이 역사로 바뀐 건 왕릉이 발견되고서부터였습니다.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백제 무령왕이 공주의 무덤이 발견됐을 적에 그 무덤에서 발견된 지석에 해당하는 매지석에 사마왕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무령왕의 무덤이라고 써 있었어요. 일본 서기에서 백제 무령왕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마왕 또는 주군도 사마왕이라고 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그 지석과 일치했습니다. 1971년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됐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베일을 벗는 귀중한 순간이었고 무령왕 탄생이 밝혀지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엔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로 기록돼 있지만 일본서기엔 일본섬에서 태어난 사마왕으로 쓰여 있었죠. 그런데 무령왕릉 발견 후 일본 기록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지석에 백제 사마왕이란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령왕은 백제를 안정시키고 문화 강국의 틀을 닦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왕과 왕비의 관입니다. 관의 재료가 금송으로 밝혀졌는데 금송은 한국엔 없고 일본에만 나는 옥지였습니다.